봐봐. 안녕. 안녕. 어디야, 오빠? 3층. 3층 전체. 이렇게 올라가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오늘은 평택을 한번 와봤고요. 평택에서 국내 최대 실내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해볼 겁니다. 캐니언 파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실내다 보니까 작은 동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미어캣도 있고 수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펀하게 즐겨라 캐니언 파크. 여기 북카페도 있고 동물원이 있어서 그런지 막 동물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건물이 예쁘군요. 뭔가 롯데월드에 있는 돔 그런 느낌. 저기 센트럴 돔이라고 써있네. 여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예매하면은 되게 저렴하게 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니언 파크 있네. 예매를 했으니까 들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발권. 이거 예매한 거는 인터넷에서 예매하면 1시간 전에는 예매를 해놔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저기서 뽑았으면 그냥 들어가. 네.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네? 제이탕도 가능하세요? 아, 네. 나갔다가 하면 제이탕도 되네. 또 오랜만에 하네. 이렇게 열렸고 가봅시다. 공포의 방이 있네. 무서워? 맞아,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러게. 너무 어둡다. 안 갈래. 왜, 절로 나가야지.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 밝은 거 보니까. 같이 가! 오케이, 성공. 낚시다, 낚시. 낚시 할래? 뭐? 올랐어, 올랐어, 내 손. 오, 씨, 한 발에 낚았네. 낚시에 재능이 있구나. 다음에 낚시 카페 한번 가보자고. 아, 실제로. 어? 뭐야 이거? 수달 먹이 두 개. 안녕하세요, 저희 먹이. 먹이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아니요. 아니요. 돌아다니는 수달을 개만 주시면 되시고요. 오. 여기 있는 구멍이랑 먹이 구멍이랑 맞춰보시면 네. 저희들이 가져가서 먹을 거예요. 네. 최저는 어떤 동물이 어떤 걸 먹는지 유리창에 다 적혀 있으시고요. 아. 뭐야 여기? 수달이야. 아, 여기가 수달이야? 먹는데? 아, 쌀쌀쌀 튀기는데? 계속 먹는 거지, 계속. 얘는 뭐야? 당근 주는 거야? 네? 당근 안 먹으면. 오! 당근 먹네. 근데 여기 좁게 닫혀가지고. 아프리칸 치벳? 보랑말, 보랑말입니다. 보랑말. 오, 여기로 주면 돼. 여기 얼굴. 오, 되게 가까이 줄 수 있네. 네, 여기 여기요. 오, 고맙다 그러는데. 어, 안 주니까 화낸다, 화낸다. 갈게. 머리 이거는. 양치해줘라. 내가 어떻게 양치해주냐? 배추리. 우와, 거북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오. 우와. 육지 거북. 얘네들 움직인다. 봐봐. 가볼까요 또? 카멜레온. 우와, 카멜레온. 카멜레온, 카멜레온. 되게 작네, 카멜레온이. 카멜레온. 이 인형 아니고 진짜입니다. 와, 진짜 가짜 같아. 그지? 가짜예요. 아, 가짜예요? 아, 가짜였구나. 괜히 쫄았네. 그러면 진짜는
찾아야 되는 거구나. 아. 루루루. 크래비도 알비노인가 봐. 얘는 알비노 몰라? 알비노 프레리독이다. 어이씨, 얘네 봐. 밥 먹으려고. 파리도 먹나? 아이고, 귀여워라. 돼지? 우와, 미니 돼지다. 근데 미니가 아닌데? 이 정도면? 돼지 당근 먹어? 돼지가 당근 먹네. 아, 여기서 또 살 수 있네. 솜사탕, 팝콘. 와, 여기서 카약 탈 수 있어요. 와, 오늘 쇼핑 많이 하네. 아, 진짜 귀엽다. 여기다, 이거. 야, 뺏겼어. 바로 뺏겼어. 여기 엄청 넓다, 생각보다. 우와. 제가 고민하는 성인이 가고 있어. 진짜야? 오, 겁나 크다. 우와, 진짜 크네. 사람한테 먹이를 주니까 되게 가까이 오네. 은요. 얘네 뭐 먹는데? 고구마. 야, 고구마 먹는구나, 너네. 아, 되게 귀엽게 생겼다, 얘네들은. 강아지처럼 생겼어. 강아지처럼 생겼어, 진짜. 많이 먹어라. 안녕. 얘네 뭐야? 너 왜 이렇게 귀엽게, 왜 이렇게 귀엽게 안, 어이구, 깜짝아. 가까이 가면 소리 지르는구나. 그런 거야? 알았어, 먹어. 알았어. 앵무새가 아니구나. 케이커구나. 이름을. 안녕. 안녕.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왜, 왜, 왜. 울지 마, 울지 마. 아, 여기 애기들 노는 데인가 보다. 당근 입어봐, 입.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도 먹을걸? 얘 저 밑에, 밑에. 저 양은 눈 감고 밥 먹고 있습니다. 털을 아주 깨끗하게 밀었네. 우리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 밥을 열심히 아주 주고 있는 꿍입니다. 안녕, 염소. 먹이 계속 주네. 돌아와. 어디 감? 일로 가는 거 아닐 텐데. 설마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건가? 아? 뭐야, 나 왜 괜히 돌아왔네? 아직 적응 중인 친구라고 저기 아기 사슴들도 보입니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사진 찍어줄까? 사진? 응. 근데 찌찌 잘 보이지 않아? 안 보여. 어? 보이면 포토샵하면 되지. 봐봐. 우와! 어깨에 올렸어. 어깨에 올렸어. 오! 개 깜짝 놀랐다. 오! 나 봐봐, 나 봐봐. 아, 아, 잠깐만. 얘 내 목 물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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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 마. 예, 예.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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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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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거기 다 있어봐. 너무 무서운데? 아. 왜 떨려? 또 왔어, 또 왔어. 뭐 봐, 옷? 뭐 좋아하나 보네. 내 옷 씻고 있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우. 안 돼, 안 와. 좀 더 가까이 가야 돼. 오. 오, 오. 아, 없어. 모르지 마. 내 손을 몰지 마. 아, 아, 안 아파, 안 아파. 아, 아파. 먹은 거 없어. 그냥 내려봐. 개 웃기네.
이거 봐. 우와. 이게 오고. 오! 얘 사람 먹는 거 없는데? 왜 와? 먹는 거 있는 줄 알고 왔나 보다. 없는데? 아, 내 손 물다. 왔다, 드디어 왔다, 흰색. 네? 오, 나 내가 해볼게. 표준 아니야? 아니야, 조금 통통으로 가야 돼. 아니야. 조금 통통 안 되네. 안녕. 자, 오늘은 평택에 있는 캐니언 파크에 와봤는데 되게 아이랑 오기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커플들끼리 데이트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먹이를 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 그래도 애들 더울 때 시원하게 좀 해줄 수도 있고 관리도 나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 나갔다가도 제 입장이 가능해가지고 그냥 밖에서 뭐 먹을 거 먹고 다시 들어가서 구경 다시 하고 뭐 그래도 되는 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가.